그리고 영수증에 보면 이제 86년이라는 연도가 있는데 제가 이 연도 때문에 이 제품의 뚜껑이 그러니까 에어조던 캔버스 지금의 KO 제품의 뚜껑이라는 거를 유추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85년으로 되어 있었다면은 이 뚜껑 무슨 뚜껑인지 몰랐을 겁니다. 근데 이게 86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86년 그러니까 에어조던 캔버스의 발매 시기 그러니까 이 제품의 원래 박스는 에어조던 박스 그리고 이 제품의 뚜껑은 에어조던 캔버스의 뚜껑 이렇게 유추할 수가 있었습니다. 조던 시카고 로스트 앤 파운드 내가 꼭 산다.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사겠다. 지금 그렇게 마음먹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마 스니커헤드이거나 스니커헤드가 될 확률이 높은 분들일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단순히 신발 사는 게 좋아서 아니면 예쁜 신발 사시는 게 좋아서 이 스니커 씬에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이 신발은 그냥 신기 불편한 조던은 하이고요. 빨간색 운동화일 뿐입니다. 시카고가 스니커 씬에서 갖고 있는 상징적인 것들 때문에 발매 때나 발매 이후에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다 보니까 분명 내 스타일이 아닌 건 알겠는데 내가 저걸 한 번이라도 신어봐야 되는 건가? 아니면은 뭐 신지 않더라도 사서 보관을 해야 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라면은 그냥 영상 보시는 거 아니면은 커뮤니티에서 글이나 사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렇게 즐기시면 되고요. 이 스니커 신은 매니아들은 매니아들의 방식이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는 그들만의 방식이 있는 겁니다. 각자의 방식대로 스니커 신을 즐기시면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이 제품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뭐 자세히는 몰라도 대략적인 스토리텔링이나 박스의 디테일 정도는 알고 계실 겁니다. 나이키가 스토리텔링 갖고 만드는 제품들은 그 스토리텔링을 바탕으로 해서 의미가 있는 디테일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이 제품에 사용된 이런 스티커나 영수증이나 속지, 그리고 이 뚜껑이 다른 박스 모두 각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먼저 이 조던 브랜드가 설명하는 이 제품의 스토리텔링은 80년대 작은 스니커샵에서 시작을 합니다. 나이키 사진을 보시면은 뚜껑이 다른 박스와 신발이 창고에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재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던 80년대 작은 스니커샵에서는 이렇게 뚜껑이 바뀐 상자 속의 신발이 몇년 후에 발견되는 일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조던 브랜드의 디자인 팀은 이걸 컨셉으로 해서 이 제품을 만들었는데, 만약에 그 신발이 당시에 발견되지 않고 그 창고 속에 여전히 남아 있어서 지금 그 박스를 열어봤다면 어떻게 변했을까? 만약에 그 신발을 누군가 사가서 그 사람의 지하실이나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신발을 지금 열어봤을 때 어떻게 변했을까? 그걸 컨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를 경험했던 사람들에게는 추억을 느낄 수 있는 디테일이 이 박스에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 시대를 경험하지 못했던 지금의 스니커헤더들에게는 그 시대는 어땠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박스는. 박스를 보면 굉장히 오랜 세월이 지난 듯한 느낌을 제대로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원래 그 상자의 뚜껑이 아닌 이 오렌지색 뚜껑 같은 경우는 1986년에 발매했던 에어조던 캔버스, 그러니까 지금의 KO 제품, 그 제품의 오렌지색 컬러 상자의 뚜껑입니다. 그걸 알수 있는 거는 지금 이 영수증을 보시면은 당시 시기가 그대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기가 겹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영수증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이 박스 그리고 이 속지의 디테일들을 그대로 담고 있는데 이건 이따가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원래 박스가 아닌 디테일이 당시 상황에는 전혀 이상하지 않았다는 거,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뭐 박스도 굉장히 중요시 여기던 시기하고는 완전히 다른 시대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디자인적으로도 이렇게 뚜껑을 바꿈으로 해서 다른 게 없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일단 디자인적으로.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은 괜히 바꾼 게 아닙니다. 그냥. 그리고 이 측면을 보시면은 세일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아시다시피 에어조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팔린 신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세일 스티커가 붙어 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잘 팔리는 신발을 왜 세일을 했을까? 아니면은 세일을 해서 잘 팔린 걸까? 지금 이 스티커는 그냥 여기 붙어 있다고 해서 붙어 있는 건가 보다 하고 넘어가기에는 너무 많은 의미를 담고 있고요. 지금의 나이키가 한정판이나 제한된 모델을 발매하는 원인이, 그러니까 이유가 이 신발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스티커입니다. 당시에 마이클 조던을 영입할 때 나이키는 분명한 타겟을 가지고 영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대 아프리카계 흑인 남성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하겠다. 신발을 만들겠다. 그렇게 해서 마이클 조던을 영입을 했고, 그래서 나온 신발이 에어 조던이었는데, 뭐 나이키의 예측을 크게 벗어나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20대 흑인 아프리카계 남성한테만 인기가 있었던 게 아니고요. 인종, 뭐 연령, 그리고 뭐 성별 모든 걸 떠나서 인기가 있다 보니까 나이키가 공급을 너무 많이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지니까 일반 샵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세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 세일 스티커를 붙여서 판매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한정판이나 제한된 모델이 나오게 된뭐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예우조돈이고요. 나이키는 그 이후에 그런 정책을 고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스티커는 그냥 붙어 있는갑다 하고 넘어가기에는 너무 큰 의미를 담고 있고요. 그리고 속지를 보시면은 당시 상황들이 나와 있고요. 말씀드렸던 이제 세일 관련된 내용도 있고, 그리고 이 속지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에어 조던이라는 이름인데,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은 있는데, 이 에어 조던 1 처음에 발매할 때 이름은 에어 조던 1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에어 조던이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시리즈들이 발매를 하고, 그리고 그 시리즈들이 성공을 거두면서 이후에 이제 붙여진 이름이 에어 조던 1입니다. 그리고 영수증 같은 경우는 그냥 멋으로 있는 거 아닙니다. 이거 절대로. 당시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언급했던 내용들도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다른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이제 제가 잠시 후에 얘기를 해보기로 하고, 당시에 이제 인터넷이 발달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신발을 구매하려면은 매장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는 거를 이 영수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수증에 보면 이제 86년이라는 연도가 있는데, 제가 이 연도 때문에 이 제품의 뚜껑이 그러니까 에어조던 캔버스, 지금의 KO 제품의 뚜껑이라는 거를 유추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85년으로 되어 있었다면은 이 뚜껑 무슨 뚜껑인지 몰랐을 겁니다. 근데 이게 86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86년, 그러니까 에어조던 캔버스의 발매 시기. 그러니까 이 제품의 원래 박스는 에어조던 박스, 그리고 이 제품의 뚜껑은 에어조던 캔버스의 뚜껑. 이렇게 유추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면은 말씀드렸던 에어조던 1이 아닌 에어조던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파이널 세일이라는 내용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수증을 통해서 당시 상황이나 이 신발 박스에 들어있는 디테일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데, 저는 그 용도 말고도 더 중요한 용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영수증, 그러니까 이 인보이스에. 지금 이 인보이스하고 속지하고 이 박스하고 스토리텔링까지 모두 들으셨는데, 뭐가 좀 이상하다고 느끼는 건 없나요? 이 제품은 상자를 열었을 때 8호라인 상자에는 행태가 없습니다. 조던 브랜드는 분명 이 제품이 80년대 제품이 지금 발견됐다면 어떻게 변했을까? 그러니까 베이스가 8호 라인일 거라고 예상하게 만들어 놓고서 스토리텔링하고 그리고 박스의 디테일 그리고 소품만 가지고서 완전히 새로운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델은 8호 라인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레트로 오지 모델도 아닙니다. 디자인과 관련된 얘기할 때 따로 얘기를 하겠지만은 두 가지가 지금 교묘하게 섞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품이 만약에 스토리텔링이 로스트 앤 파운드가 아니었다. 그리고 이 뚜껑이 원래 뚜껑이었다고 한다면은 아마 이 안에 8호 라인 행태가 있었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8호 라인을 갖고 만들었어야 될 텐데, 8호 라인 갖고서 이렇게 크랙이 있는 제품을 만드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처음에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나이키는 스토리텔링만 갖고 8호 라인인 것처럼 느껴지게 하면서도 완전히 새로 그런 걸 만든 겁니다. 이 뚜껑이 바뀌어 버리니까 안에 행태가 없어도 되겠구나. 없을 수도 있겠다, 잊어버렸겠네. 그렇게 인식하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인보이스, 이 영수증이 그 행태그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약에 이 영수증이 없었다면은 뭔가 허전하고, 아, 이거 왜 행태가 없지?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거를 이 영수증 하나 넣음으로써 행태가 없어도 되는 겁니다. 행태그보다 어쩌면 더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8호 라인이 아니어도 괜찮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스토리텔링하고 디자인하고 이 소품만 가지고. 그러면서도 사람들한테는 8호 라인일 수 있다. 그걸 인식할 건 만들었는데 아주 영리하게 만들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레트로 오지 모델도 아직 발매 안한 거고요. 그리고 시카고 8호 라인도 아직 발매 안한 겁니다. 이만큼 스토리텔링이 중요합니다. 스토리텔링에 맞춰서 박스를 바꾸고 그리고 소품만 추가했는데 완전히 새로운 조던원 시카고가 나올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스니커 씬에서 뭐 신발 예쁘고 안 예쁘고 비싸지고 안 비싸지고 그것도 물론 관심사가 되겠지만은 꼭살 신발이 아니더라도 그 신발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 신발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그런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봐두신다면은 이 스니커 씬 즐기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